안녕하세요. 윤쌤 다락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잘자 내 꿈꿔라는 주제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스케치북 사이즈이고요. 빨간색 색지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약간 연필로 스케치를 미리 해뒀고요. 이것은 화홍 붓입니다. 화홍 2호 붓으로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잘자 내 꿈꿔. 잘 써야 할 텐데. 자, 하늘색과 파란색을 미리 제가 펴놨습니다. 하늘색은 파란색에 흰색을 살짝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호 붓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잘 자, 내 꿈꿔. 구도를 또잘 맞춰야 될것 같아요. 보이신가요? 약간 눌러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읒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 지읒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색지이기 때문에 물감이 뜨는데요? 잘안 칠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도화지면 잘 칠해지는데, 약간 색지라, 좀 떠요. 잘안 칠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자는, 하늘색으로 하고, 아래쪽은 좀 진한 파란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좀 자꾸 뜨는데요. 흰색을 좀 섞을 걸 그랬나 봐요. 아, 좀 많이 섞을 걸 그랬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 꿈꿔는 약간 파란색을 넣어볼게요.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내 꿈꿔. 약간 살짝살짝씩 눌러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꿈자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잘 조절해서 써야 될것 같은데요. 동글동글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꿔. 될수 있으면 덩어리지게 위로 올려서 최대한 공간이 벌어지지 않게. 잠에 대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꿈꿔. 자, 여기에 어자 모음을 넣어도 되는데, 여기다 넣어볼까요? 이쪽보다는 이쪽이 낫겠어요. 공간이,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줘야 되니까요. 또 명암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꾸며줘 볼게요. 예, 동그랗게. 살짝 깜찍하게. 깜찍하게. 너무 많이 하면 또 요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잘자가 글자가 좀 떠요, 글씨가. 그래서 좀한번더 다듬어 볼게요, 제가. 자, 제가 위에를 살짝 더 칠했고요. 여기도 귀엽게 살짝 올려줬습니다. 깜찍하게. 자, 글자가 마르는 동안, 물감이 마르는 동안 아래 스케치한 부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소년이, 어린 우리 꼬마 소년이 잠들어 있어요, 달림을. 침대 삼아. 제가 미리 좀 스케치를 해놨어요. 보이신가요? 지금 예쁜 모자를 쓰고, 잠자리용 모자를 쓰고, 잠들어 있어요. 보이신가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밑그림을 네임펜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한번 뚝딱, 이런 달림이에요. 칠해보고 올게요. 자, 이렇게 스케치가 됐습니다. 소년이 지금 하늘 위에서, 밤이죠? 밤에 하늘 위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이사이에 구름도 한번 그려볼게요. 저녁에도 하늘
하늘을 올려다 보면 굉장히 구름이 하얗더라고요. 맑은 하늘에는 구름이 있는 맑은 날은 한번 보세요. 굉장히 하얗게 보여요. 사이사이에 자, 이쪽에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이신가요? 자, 흰 구름입니다. 흰 구름을 그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살짝 구름 메인펜으로. 그리고 이제 이 사이사이에 별림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별림 보이시나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그려주시면 돼요. 또 일자 별림보다는 또 옆쪽으로 좀 누워있는 별림도 그려주시고 또 사이사이에 별림도 별림 그리고 작은 별도 또 그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하트를 하나 해줘볼까요? 잘자 내 꿈꿔 하트. 이제 여기도 하트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 별림을 하나씩 넣어줘서 색을 칠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 하늘 하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래는 땅이에요. 지금 땅에 집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로등이 그려져 있고요. 예쁜 가로등이죠. 보이신가? 네. 굉장히 그 동화 속 나라에서 나올 법한 가로등이에요. 그리고 예쁜 집들도 있습니다. 집은 자, 이렇게 지붕을 예쁘게 동화 속 지붕처럼 그려주시고 그래서 지금 집들이 여러 채가 있어요.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서 또 여기 나무들도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뚝딱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제가 뚝딱 스케치를 그려서 다 했습니다. 자, 아래 동네를 한번 볼까요? 지금 달동네입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글자가 말라서 제가 한번 네임펜으로 테두리를 한번 역시 둘러볼게요. 자, 이렇게 네임펜이 잘 안 나와서 교체 좀 해볼게요. 자, 교체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글자 테두리를 먼저 완성을 한 다음에 바깥쪽을 두껍게 한번 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은 보약이라고 그러죠. 잠잘 때 몸이 건강해진다고 그러죠. 면역력이 좋아져서 아픈 것들이 다 낫게 된다네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 빨리 치료가 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잘 자지 않으면 살도 안 빠진대요. 잠잘 때 또 살이 많이 빠진다고 해요. 의외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잠이 주는 피부도 좋아지고 잠이 주는 효과가 많더라고요. 효능이 살도 빠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푹 자야 된대요. 예를 들면 불을 켜고 자는 것보다는 정말 어둡게 될 수 있으면 안대를 하고 자면 더 좋다고 그래요. 눈에 전혀 빛이 들어가지 않게 잠을 푹 자야지 이렇게 모든 게 회복이 된대요. 집중력도 더 생기고요. 잠을 자지 않으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잠을 잘 자야지 집중력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자, 제가 얼른 또 뚝딱 그려볼게요. 자, 뚝딱 제가 색을 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깥쪽에 좀 둥근 촉, 더 두꺼운 촉으로 물감으로 물론 둥근 붓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네임펜 이렇게 그 매직으로 하는 게 간단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모나미에서 나온 유성 매직이에요. 시그마 플로. 이 펜이 다른 유성 매직보다 훨씬 좀 진해서 이 펜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 라인만 둘러서 또 색 칠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칠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글자가 겹친 부분은 잘 살려주시고요. 자, 얼른 또 뚝딱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꺼운 매직으로 사이사이에 그려줬다면
이렇게 공간이 작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두꺼운 펜으로 해버리면 글자가 먹힌다고 해야 되나요? 글자를 다 칠해져 버려요. 잘못하면 글자가 안 이쁘게 나온다는 거죠. 자, 다시 이렇게 네임펜으로, 가는 네임펜으로 이 사이사이를 이렇게 예쁘게 메꿔주셔야 돼요. 글자 있는 곳 두꺼운 펜으로 바깥쪽을 대충 칠하셨다면 이렇게 가는 펜으로 디테일하게 칠해주셔야 돼요. 두꺼운 촉으로 다 했다가는 글자가 전부 가늘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빈 공간은 가는 쪽으로 칠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하트를 흰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노란색으로 칠해도 될 것 같은데 흰색이 더 튈 것 같아서 흰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흰색으로. 이 글자 안에도 하이라이트를 한번 또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하트.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위쪽과 앞쪽에 칠해주시면 좋겠죠? 자, 위쪽 살짝 스쳐가듯이 글자 선의 위쪽, 그리고 이쪽과 앞쪽.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은 화홍 2호 붓이에요. 2호 둥근 붓입니다. 뭐 다 칠해주셔도, 나는 뭐 선을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길게 하셔도 돼요. 짧게 짧게 하셔도 되고, 일단 그 이 빛이, 하이라이트는 빛이란 뜻이죠. 약간 광채가 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흰색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글씨가 굉장히 선명해지고 살아있게 보여요. 위쪽, 앞쪽, 위쪽, 그리고 앞쪽, 글자의 앞쪽.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아실 것 같아서 꼼꼼하게 해주시면 더 좋지만 대충 하셔도 예뻐요. 다 칠하지 않으셔도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검정캐, 까맣게 된 부분은 간단한 모양 있죠? 우리 빗살무늬. 근데 이게 매직이라 좀 잘 안 먹히네요. 또 빗살무늬로 하나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나오면 이렇게 겹쳐서 몇 번 스쳐가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또 너무 많이 하면 요란스러우니까요. 그리고 바깥쪽 여기 테두리 라인도 좀 살짝살짝 해줘 볼까요?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몇 군데만 해줘 볼게요. 지금 구름이 있어요. 구름도 이 흰색 물감으로 이렇게 전부 칠해보고 올게요. 자, 이렇게 구름이 다 칠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별님은 흰색에 노란색을 아주 조금만 묻혀서, 그러면 연노란색이 되나요? 노란색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색채에는 흰색을 좀 섞어줘야 선명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별 같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보이신가요? 별이 몇 개 있는데 얼른 칠해볼게요. 자, 별님을 다 칠했습니다. 근데 달님 역시 노란색을 칠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굵은 화홍 사오봇으로 둥근봇으로 얼른 또 칠해보도록 할게요. 자, 달님과 별님을 모두 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년 피부색을 좀 칠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주황색에 흰색을 섞었습니다. 소년 얼굴도 또 이렇게 얼굴과 또 손과 이 발이 있어요. 여기를 살색이라고 하지 이상하네요. 살구색으로 얼른 칠해서 올게요. 자, 피부색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모자는 약간 주황색으로 한번 칠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또 모자도 얼른 뚝딱 칠해볼게요. 자, 모자와 머리색을 칠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의 표정을 한번 또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말라서 잠들어 있는 표정. 자, 눈을 감고 있는 사랑스러운 표정을 잘 그려야 할 텐데. 자, 코 보이신가요? 확대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코 하고 자고 있어요. 아주 커. 깊게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볼터치 색연필로 살짝 이 눈 아래쪽 볼 쪽에 볼터치를 하면 더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살짝 칠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를 한번 해볼까? 아, 잠옷을 한번 그려볼까? 잠옷은 제가 그냥 빨간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이렇게 살짝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옷 무늬. 잠옷 입고 있어요. 자, 다 했다면 이제 이 아래쪽을 좀 칠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땅이고요. 여기 집들이 있어요. 자, 또 시간이 이게 너무 걸려서 제가 한번 뚝딱 칠해보고 올게요. 자, 이런 그림들이 있다면 지금 연두색과 약간 녹색을 섞어서 제가 나무와 집을 그리는데 같은 색으로 일단 한꺼번에 그려주는 게 좋아요. 연두색을 묻혔을 때 둥근봇 2호로 칠하고 있습니다. 황 둥근봇 2호. 먼저 연두색 싹 칠하고 그 다음에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 칠하고 이런 색으로 해야 빨리 칠할 수 있어요. 자, 집을 이제 다 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땅을 또 한번 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땅은 글씨붓도 괜찮고 그냥 일반 수채화 편붓도 괜찮습니다. 약간 밤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좀 크게 칠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위쪽은 좀 밝게 칠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약간 연노랑색을 위쪽에 살짝 이렇게 올려줘 볼게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게 그래서 얼뚝딱 또 칠해볼게요. 자, 다 칠했습니다. 이제 점검이 필요하겠죠? 피드백. 이제 창문이 없는 집은 창문도 달아주고 또 대문이 없는 집은 대문도 그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창문도 달아주고 대문도 그려주고 확대해서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자, 살짝 그리고 여기에 뭔가 길거리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비슷한 점들도 한번 그려주고요. 대부분 이 아래쪽에다 이렇게 많이 그리죠, 점들을. 자, 그렇다면 또 여기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에 빛을 약간 흰색을 섞은 노랑색으로 빛을 한번 이렇게 그려줘 볼까요? 보이시나요? 또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온 동네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작은 큰 별들도 그렸다면 이렇게 작은 별들은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살짝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별들도 그려졌고요. 지금 구름 밑에 약간 더 진하게 붉은 척으로 더 명암을 선명하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래쪽만 좀 칠해줘 볼게요. 더 굵으니까 선명해 보이지 않나요? 입체감 있게 보이죠? 아래쪽만 별도 살짝 해볼까요? 두껍게 이렇게 다 칠해줬다면 구름과 이 달리 밑에 좀 굵게 명암을 줬고요. 역시 이제 글자 바깥 테두리에 이렇게 가는 펜으로 그냥 네임펜입니다. 하나씩 글자를 둘러주면
살아있게 보인다고 그랬죠? 글자가 움직이게 보인다고 그랬죠? 길게 짧게 둘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글자 주변에 테두리를 둘렀고요. 그리고 여기 달림 주변과 손을 주변도 살짝 선을 그어줘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달자, 이제 좀더 길어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옆으로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수업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항상 잘 자는 연습을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